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요즘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심지어 우상이 될 정도지만 예수님 당시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최고로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천국은 이런 자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깊이 하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아이를 부모가 아이를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고 말씀에 감동을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더 복받기 원해서 예수님 만져주심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먼저 부모가 주님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혈에서 죄 용서를 확신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감을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의 귀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해서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랬다. 예수님 만져주시면 얼마나 복인가. 예수님께 내 아이를 데려오면 내가 키운 게 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로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자면 결단코 오늘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결단코 받들지 않으면 받들으라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이킨단 말 받들어라 돌이켜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얼마나 이 사건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방향 전환한 거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6살 때예요. 금방에 아침에 들어오니까 이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묻는 말이 꼭 이렇게 물었어요. 저 얘기가 어디로 나왔어? 그랬더니 배꼽으로 나왔단다. 그럼 어떻게 배꼽으로 나와? 이렇게 배꼽을 뺑 돌리면 나온대요. 저는 정말 그 말 믿었어요. 배꼽 돌리면 나올 줄 알고 제가 아랫목에 딱 들어놓고 배꼽을 내고 막 틀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안 나오대. 중요한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대로 어른 말을 곧이 듣고 믿어요. 그게 옥토고 순수하고 진실한 거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 어린아이 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해도 이 어린아이 특징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자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이 겸손하다. 어린아이 특징은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같이 받들리냐 그럼 어린아이 성품을 그냥 기르고 그걸 애워도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고 물과 성령 거듭나면 마음에 천국 임하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어린아이처럼 순수 진실하게 바꾸어져야 열매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흉내내던 게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의지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부모나 자녀나 아이를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주님 만나야 돼요.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자기도 영적으로 비둔했지만 자기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엘리 아들 때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 알지 못하니까 불량하지요. 그래서 쉐마 교육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온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길에 행할 때 집에 일 때 어쨌든 자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번째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장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왜 근본일까? 지식의 근본일까? 여러분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식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란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사는 복을 주고 말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주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요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과외비를 내면서 학원을 몇 개씩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것이 소원이고 그렇게 한국의 부모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녀교육에 열정을 가진 데가 없어요.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잘 되고 나면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노인이 천덕꾸리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원인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섬긴 법을 가르쳤다면 절대로 하나님 경외나 부모 공경이나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부모 공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효도한 자식이 이웃 사람에게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훈계의 법을 가르쳐라. 여러분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가르치자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부전히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가르쳐야 되냐면 잠언 입사를 보니까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했으면 그 버릇을 고쳐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고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매를 항상 농에 놔뒀어요. 큰 매를 놔두고 엎드려 바치로 때리고 그러고 나서 반드시 무릎 꿇어 회개해. 회개 기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왜 잘못했는가 얘기하고 또 깨어나주고 사랑으로 화가 나갖고 그냥 혈기 부리면서 때려서는 절대로 상처 줍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구나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 한번 얘기 많이 들었지만 다시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요 노숙자 할아버지인데 소경 할아버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악취가 나고 온몸에 누더기 오다가 더러워가지고 옷을 엄마가 와갖고 그 고등학생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 근데 목욕시키는데 그 옷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대기로 벗길 정도 막 누덕누덕이 갖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제 목욕 그 더러운 때에 온몸을 얼마나 고등학생이 그걸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아랫목이 딱 눕혀주고 나서 엄마가 한 말이 그 당시 내복 겨울에 딱 한 벌 있는 거 할아버지한테 입혀. 그대로 순종했대요. 그랬더니요 예, 그 다음에 하나의 음성이 들었어요. 종수야
내가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 들고 새벽 기도하더구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단다. 네 염이 과부떼기 어제 저녁도 죽이 모자라서 자식들을 굶기다시피 하면서 나를 너의 방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집이 궁굴 같았다. 푸른 초장이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이제부터 너의 가정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에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요, 그 다음에 이 원정수 학생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하는데 뭘 원하느냐? 지혜를 주소서. 근데 놀라운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것을 30분을 읽었는데 그게 거의 예워지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환상이 문이 딱 열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 대전고등학교면 그 당시 인류고등학교 있는 시대예요. 대전이 제일 좋은 학교 480명에서 350명을 하고 있는데 시험 보는데 딱 들으면요 그냥 국사책은 국사책 차차차 펴놓고 딱 보여요. 답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100점이죠. 근데 하나 못한 게 있었대요. 수학이 돼. 수학은요 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못 풀고 들래. 그렇게 해가지고 전교 5등 그 다음에 1등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그 인류고등학교 전교 1등 서울의대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서울의대 전체 수석 졸업. 여러분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고요 모두가 아는 간증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고등학생한테 그 거지 할아버지 누더기를 데려다가 그 옷을 그걸 벗겨가지고 목욕시키고 그 당시 옛날에 그 가난한 시대에 내복 겨울 한 벌이는 그것을 주라고요. 또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요즘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도망가 버리지? 내복 한 벌 주겠냐고요. 그걸 그게 순종하니까요. 이게 순종의 복이 이게 부모의 순종하게끔 했고 순종하니까 이 아이에게 그 귀에 복이 와갖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할아버지의 된장국 보리밥 따뜻하게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물론 저부터 내 자녀들이 그렇게 못 시켜요. 그렇게 신앙교 시켰고 순종하게 만들었고 했더니 이런 복이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모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가끔은 뭐 거의 병신대 나오는 그런 때에 아마 데모다 끌려갔는데 얼마나 취조한 사람이 때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취조한 사람이 그냥 그 학생 때리려고 하면 급하게 자기 자신을 팔으려고 막 못 견뎌갖고 신이 못 주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학생만 때리려고 하면 손이 안 올라가고 막 굳어버려갖고 병원에 진단해봐도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때 그 학생을 때리려고 때릴 수가 없어요. 그가 입에 막 험악한 욕을 퍼붓습니다. 야! 네 집에 기도한 사람 있지?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더 때릴 것 같소?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이놈아! 너만 때리러 가면 내 팔이 이렇게 쥐가 나고 빠지고 못 견디게 아프다냐? 그 어머니가 철학이 들으래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역사해버릴 거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에도 어머니 하면 눈물이 주르르르 나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365일 날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손 때문에 성경을 보고 그런 그 어머니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말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다 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들어가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이 교육자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 거 다 알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혹시 교회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자녀들한테는 절대 그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씨앗이 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요 기대지 마세요. 그 10분 20분 짧은 설교입니다.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변화되겠습니까? 아,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 교육을 실패했단 거 아닙니까? 그 사사로 대를 잊지 못합니다. 예, 네임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왕정 제도를 들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인데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을 훌륭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말씀 교육은 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지 않는가 봅니다. 솔로몬의 고백 보니까 잠언 4장 보니까 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희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며 내 어머니 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는 이런 모든 것을 솔로몬이 익히 들었고 다윗에게 교육받았던 것을 자기가 잠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교육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산 교육, 부모가 새벽 예배 드리는가? 얼마나 말씀 있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으로 사는가? 이 모든 삶 행동 자체,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 믿음을 사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이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대로 전수되어요. 우리가 김미진 간사님이 그 굴러가게 된 것은 역시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이잖아요. 노숙자를 섬기고 그리고 나는 천국 보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성경 이사 58장 어머니 그건 성경이고요. 무엇이었지 이건 성경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요. 매를 때리고 막 울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딸이 보험 들르고 시골 왔다가 매 맞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또 뭐 한마디 좀 뭔가 그거 갖고 왜 그렇게? 그래 기준이 중요하다니까. 생각 기준 자체가 원칙으로 하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난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응? 원영수 그 어머니도 얼마나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소리치고 얘기를 하지. 아니 본인이 그런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뜨거운 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원하는 거지. 적당한 연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확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들 르호밤 둘 다 어떤 결과는 실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윗 하나에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 다윗 하나 자르니까 그 자손 쭉 그래도 왕에 나오면서 그 나라가 이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이 되는데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가장 우상을 숭배한 그 왕 자손 70명이 전부 죽임당합니다. 70명 전부가 죽었어요. 정권이 바꿔지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씨를 심고 그 씨앗이 기도도 되고 헌금도 되고 전도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걸 그대로 여러분 자녀가 받아 먹어요. 자녀 사랑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 속한 성품이 있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물론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지만 구체적으로 좀 성경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 이거다 뭐냐 양의 성품이더라고요.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에 속한 사람은 천국하고 염소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양은
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어수룩합니다. 염소는 그보다 똘똘하죠. 양은 별다른 무기도 없어요. 발톱 있습니까? 이빨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리고 별로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아무나 따라가는 경향이 양의 성품이에요. 양은 앞서가는 성품이 없습니다. 누가 앞서가면 멍청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잖아요. 염소의 특성은 정반대입니다. 염소는 꼭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고 들이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남들에게 잘 속아요. 염소는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난 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쳐요. 남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염소는. 그러면서 항상 염소는 자기가 유능하다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다 생각하고 한 사람은 염소 성품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옳은데 왜 날 인정하지 않지 그래요. 그게 주님에 속한 성품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양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나를 주목한다 해서 좋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시선이 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부담되고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겸손과 겸하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겸손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죄밖에 안 보이고 부족함밖에 안 보이고 거꾸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했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사니까. 근데 주님 못 만나면 내 잘났고 내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고 그래서 약삭빠르게 얼마나 아주 처세술이 능한지 몰라요. 그게 염소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연약고 부족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양은 자기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할 의무가 있으면 해결할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결코 해야 돼요. 어떤 면에 좀 무능하죠. 근데 정말 가식이 없어요. 진실합니다. 양에 속한 사람, 멀리 같은 사람은 대화를 하면 순수하고 진실하고 사귀는 데 편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귀면 사귀어 집 만난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쌈박 좋은데 자꾸 교만하고 드러나고 짜증난 사람이 있어요. 그 속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편한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또 칭찬과 비난에 보면 그 반응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이 천국에 속한 사람, 양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가 비난한다, 그건 너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소에 속한 사람은 남을 자기 비난하고 나쁘게 보면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원한을 품고 그리고 분노하고 왜 그럴까?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든요.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이 절대 주권자고 그분 앞에 내가 점수 받기 위해서 그분을 의식하고 내 속사람 보고 외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참 어린아이처럼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처세술이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어떤 사람 원할까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내 고통을 느끼면 목자이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어찌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지혜 총명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말 듣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지혜롭고 처세술에 능한 그런 약삭빠른 아주 이런 사람들 그런 염소보다는 그래 참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신실한 양에 대해서 오직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으로 능력으로 살아간 가운데 해서 이때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게 봅니다.
순수 진실 좋은 말인데요. 참 저 사람 참 순진하시네. 좋은 말이에요? 아, 세상 물정 모르네. 그 말이거든요. 어리석다 그 말이거든요. 아, 순진해야죠. 참 순진엄마. 아주 좀 미련하면 그 말이라고. 이 세상에 그렇게 지금 가치관이 통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보면 쭉정이는 바람에 나가 개가 얼마 바람이 요동을 하고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모습. 주님 앞에서 알곡은요 든든하고 주님 인정만 되는 거지. 사람 앞에 예? 산 것이 아니고. 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오른편 반배당 왼편 내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어? 구하는 자에 주고 끄부장 거짓 말고 오리 가자면 심리 동행하고 아, 이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세상에 살아요? 근데요 그 말씀대로 살만 하면 지키시거든요. 근데 염소에 속한 사람은 이런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영락당 그런 말 듣기도 싫어요. 근데 어린아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양에 속한 성품에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냥 좋아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설령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내 속사람 하나의 법을 즐거워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살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손해를 보고 살아도 나는 말씀대로 오늘 살았어.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인생 목표라면 변질됩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내가 이 땅에 잠깐 사는 가운데서 남이 할 수 없는 말씀 용서 원수가 용서하고 정말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찾으십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서 정말 더 순수해지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